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예,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연초에 우리가 365일을 예, 이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 3일 동안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연초의 기도가 365일을 밀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 연초에 제가 작년에도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 이번 연도 신년 축복 속에는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이 기름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4차 혁명 시대. 여러분 4차 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차 혁명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 4차 혁명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로봇, 나노기술,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4차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우려가 크죠. 모든 사람들의 그 일자리를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2017년 골드만삭스라고 아시죠? 예, 네, 여러분 그 600명의 직원들이 일하는데 6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것보다 컴퓨터 AI가 3시간 반 일하면 600명이 1년 내내 일한 것을 3시간 반 만에 처리를 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98명이 해고되고 2명이 그 컴퓨터 관리하는 2명만 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쟁자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경쟁자입니다. AI가 경쟁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번성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다. 아멘이시죠? 그게 저는 성령의 기름부음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하면 그 언급되는 이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Anointed Inspiration. 이걸 AI, 똑같은 AI죠. 네. 4차 혁명의 AI와 성경에서 말하는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강할까?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기름부음이 너희를 모든 걸 알게 하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대단한 600명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3시간 만에 해치울 수 있어도 성령의 능력, 곧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치세요.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해버리고 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다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380명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여기 있다가는 로마 군병에 갇혀서 또 예수처럼 십자가형 당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20명만 남아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오며 각 사람 위에 불꽃이 놓여 있는데 아멘.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방안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믿는 사람 박수령과 그루리 할렐루야.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의 각자의 머리에 불꽃이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맞춤 불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셨기 까닭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불을 준비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불 말입니다. 그 불을 각자를 위해 준비한 맞춤 불꽃. 여러분 양복도 기성복은 몇 사이즈 입으십니까? 나는 103 사이즈를 입거든요. 근데 103 사이즈를 만드는 양복점이 별로 없어요. 양복 그 제 100을 입던가 105를 입던가 이렇게 나를 밀어붙여요. 아, 난 103 사이즈라니까요. 그러면요 줄이면 됩니다 그래. 예, 네, 줄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조금 고급 브랜드에 가면 103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백화점을 진짜 오래 한 5, 6년 만에 한번 가봤는데 아이쇼핑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양복이 진짜 마음에 든 게 있어요. 스프라이트로 쫙 금이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진곤색인데 금이 쫙 가 있는데 금이 너무 많이 가 있지 않고 아주 얇게 가 있는데 1.5cm 가격 쫙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걸 입으면 키가 커 보이겠더라 이 말이야. 에? 그래서 내가 그냥 물어봤어. 103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 여기는 103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옷을 20년 판데 선생님은 100 입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입어볼까요? 그랬더니 정말 딱 맞는 거예요. 맞춤복처럼 맞는 거예요. 예, 천의 질도 아주 좋아. 백화점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결정적으로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30만 원 이상짜리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요거 23만 원인데 요거 원래 세일 가격이 세일 기간이 아닌데 예, 그 사장님이 굉장히 그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6개월 뒤에 세일하니까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미리 팔고 6개월 뒤에 결제해가지고 6개월 뒤에 본사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50% 세일해가지고 와요. 요 옷이 따뜻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요즘 계속 입고 다니잖아요. 너덜너덜 막 떨어지고 궁뎅이는 막 부풀하게 오고 그래. 예. 근데 난 진짜 그 옷이 입고 싶었거든. 난 차장님한테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입고 싶었다 그거야. 나한테 딱 맞는 옷이더라고 지당노님. 나를 위해 나치 만드는 옷 같더라니까 지당노님. 나는 지당님한테 사는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 근데 나는 내가 그 옷을 산 적은 없는데 내가 그냥 잠깐이지만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키가 커 보이는 나를 잠깐 딱 보고 이렇게 받고 벗어났지만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축복 속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불을 맞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맞춤 불을 0.1mm도 차이가 없는 여러분만을 위한 그 불을 이 시간 준비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박수로 하나님 경과 그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흥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하고 수요 강해하는 시간하고 또 주일 설교하는 시간이 분위기가 다르죠. 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네, 옆 사람도 좀 쳐다보세요. 분위기가 참 거시기 하군요. 인사 좀 해서 빨리. 분위기가 참 좋다 이 말이 얘기를 해야지. 예. 네. 사람들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은혜를 받아요. 그죠? 내가 지난주에 간증을 드리면서 너무 놀랐어. 김영애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 6개월 전만 해도 남편을 법원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에? 왜 법원에서 만났을까? 이혼하려고. 근데 이혼하려고 법원에서 만났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했다 이거야. 뭘뭐 양육권이 어쩌고 뭔 재산 어쩌고 아유 다혈질 같아. 다혈질들은 뭐 서류가 복잡을 싫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아, 귀찮아 가지고 그냥 살다가 어쩌다가 영광 교회 왔는데, 그러니까 술 주량이 얼마냐면 하도 많이 마셔 가지고 주량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하도 술을 많이 마셔 가지고 자기 주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게. 예. 네. 그런데 제가 첫날 그 술 먹는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술은 끊어질지어다 그랬더니 그 뒤로 알코올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해온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교회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남편하고 손잡고 통닭 먹으러 간다 이 말이야. 근데 남편은 먹어도 자기는 술 한 방울 안 먹는 거야. 그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술 먹자고 그러고 막 저기하고 그래서 성질 났는데 이제는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술 한 방울 먹지 않아. 술 친구를 잃어버리니까 남편이 또 성질 났다네. 남편 오셨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니 6개월 만에 전만 해도 법원에서 만났던 남자를 지금 손잡고 다정하게 다닌다 이거요. 그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포영광교회 왔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김포영광교회 온 것 하나만으로 가정에 해체할 마귀 새끼의 그 괴계가 무너져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니 사랑스럽고 에? 남편이 아내를 보니 암사슴 새끼 같구나 하고 끌어안고 뽀뽀도 많이 하지. 에이, 박수 한번 쳐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부숴뜨리려고 몸부림치고 괴계를 악한 괴계를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적인 이 저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 수 없기 까닭에 남편이 적인 줄 알고 아내가 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선동에 불 받고 보니까 남편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아멘 마귀는 쫓아내야 할 대상이니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무너져 나가고 우리는 무너뜨려는 이 악한 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 이번에 기름 부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거이 할렐루야.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하비스트. 그래서 우리는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갈 수 없다면 보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입만 열면 100만 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1,000,000. 주여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나는 100만 물 달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1,000,000. 1,000,000 people. Give me the 1,000,000 people. 100만 명의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재림 때 들림받을 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있은 후에 제 목회관이 달라졌습니다. 제 일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설교도 달라졌고 제 눈빛도 제 심장도 하나님이 더 강한 기름부음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일로 더 아름다운 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 아름다운 간증이 터져나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거야. 그러니 할렐루야. 오늘 이번에 병든 자를 위해 안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드셨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이번 신령 축복청회 때 영원히 그 병과 이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별이 아쉽습니까? 아니 이제 너무 오랫동안 정들었습니까? 에? 지긋지긋하지요? 이번에 이별하셔야 됩니다. 에? 이번에 싹 이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 이 질병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라고 선포하면 그 질병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앞에는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했으면 이미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미 완치됐다는 믿음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일 뿐만 아니라 현정이고 미래형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그 말씀의 약속의 보증이 있기가 나게 내가 믿기만 하면 기적을 보리라. 아멘!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끝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에 돌 하나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다 푸른 잔디인데 돌 밑에 잔디는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누렇게 떠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을 치워버리면 바로 푸릇푸릇한 잔디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그 생기가 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푸릇한 잔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그 돌들이 다 치워지는 거예요. 돌들이 치워졌을 뿐이지 아직은 푸른 잔디가 나지 않았다고 치워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는 여자들은 입을 찢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돌을 치운 다음에 아주 푸릇푸릇한 잔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 이거를 뭐라면 서킹 프레이어라고 그래. 다 같이 서킹 프레이어. 잠기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 처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문을 24시간 오픈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거야. 예? 새벽 2시에 일어나, 깨어 일어나 잠이 오지 않으면 달려오라 이거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거야? 화장실 가라는 얘기요? 기도실 가라는 얘기요? 24시간 기도센터로 달려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영상으로 찍어 나한테 보냈는데 가슴이 뜨거운 거야. 1월 1일, 오늘 이제 정식 오픈인데 거기서 이 올라가는 기도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야. 아, 살았구나. 이제 이 24시간 기도는, 김포에 있는 24시간 워룸 프레이어 센터는 이 민족을 살리겠구나. 이 교회를 살리겠구나. 아멘도 마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 정결케 하는 공간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곳에 와서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은혜의 서킹 잠겨버리는 거지. 그 기름 부음이 차 있는 곳에 그냥 잠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네. 그 기름 부음에 잠겼다가 나올 때 그 감격과 기쁨,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뱁타이즈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잠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종교적인 용어 아니었어요. 뱁타이즈는 그냥 천을 물속에 넣어서 물감을 입힐 때 물속에 집어넣는 것을 뱁타이즈라고 그래. 그냥 종교적인 용어가 되지 않았다고 과거에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말을 물속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뱁타이즈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면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은 완전히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세례죠. 그리고 끄집어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서킹 플레이어, 깊은 기도가 계속되는 그런 은혜로운 영광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삼엄이 올라오네. 내 사랑 영광교회. 아멘이시죠?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영광교회를 사모하고, 내가 저 교회에 단 한 번만 가서 소교를, 목사님의 소교를 생방송으로 듣고 싶다. 그 영상으로만 대했던 사람들이 직접 가수 팬들이
20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콘서트에 가서 그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보듯 내가 영상으로만 은혜를 받. 이은주 어디 있어? 이은주. 이은주 손 들어봐. 어,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박수 한번 쳐 줘요. 네, 박수 한번 쳐. 예. 네, 나는 이 여인을 처음 봤어요, 지금.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네, 이분은 저의 극성팬이 극성팬.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안 듣는 설교가 없어요. 몇 번씩 듣고 예. 네. 저를 위해 중보해 주고. 예, 네, 근데 오늘 온다고 그래도 왔구나. 예, 네, 감사해. 근데 이런 이은주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한 프랑스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신데, 고민을 이렇게 그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매일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프랑스에서 건물 4층짜리인가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유가 기가 막혀요. 왜 안 받느냐. 아버님 평생 아버님이 그걸 사셨으니까 노후 대비하시고 잘 쓰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사연이 있다 이 말이야. 그 건물이 싸게 팔린 이유가 거기서 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도 아니까 안 사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살기가 찝찝하니까 그냥 세를 줬어. 근데 세 들어온 사람이 자살한 그 과거에 그 집주인이 자살한 방에서 똑같이 자살해 죽었어. 그것을 이 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집을 줄 테니까 들어와 살아니까 거저 줘도 안 받는다 이거야. 아드님이. 그래서 이분의 말씀인즉 내가 좀 와서 예배 좀 들어달라 이거야. 프랑스에 가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예, 네. 목사님이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거기가 신랑이 나를 믿고 들어올 것 같고 거기에 자기는 기도 초소를 만들겠대. 기도원을 24시간 기도 초소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쎄 여자가 쎄. 남자가 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여자가 쎕니다. 어느 집구석이나 남자가 대단히 뭐 근육 다 여자 밤을 합세요. 여자가 쎄다. 왜 네. 누가 여자가 약하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쎄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가까이 오마까 했는데 아니 새로 온 사람이 목사님 제가 그 프랑스 그분 동생이에요. 또 구로에서 왔어. 서울교회. 맞아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 우리 형부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집을 안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됐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안 받죠. 그 가서 받아서 뭐 할 거 가서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나는 그 집 좀 바꿨다. 나 손 들어봐. 나 가서 사는 조건이야. 세 주는 거 말고. 앞 내리는 거 봐요. 다시 한번 나는 홀딱 가서 살고 나 그 방에 내가 잘 거다. 자, 손 들어봐요. 손 내려. 담대하네 우리 지혜가. 너 나오고 프랑스 가자. 너 그 방에 자 너.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세례, 예? 성령의 불 가운데 한번 집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So 지난주에 우리 홍유한 목사님이 아주 귀해요. 홍 목사님 어디 계셔? 홍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에 다섯 명의 아이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입에서 애개인 소리가 나와요. 그래. 아이들이 방언이란 단어를 몰라. 그게 라라바따따따 부따부따 하니까 뭔 애개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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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불세례를 받는 교회야. 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친자는 해하지 마라. 그 인이 뭐냐면 인이 뭐냐면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인친자는 해하지 마라. 다 참으라. 인친자는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 들림받을 사람은 누구냐? 인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 때 성령의 불세례를 다 줄 거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사역을 할 거니까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신앙생활 20년, 30년 장로 권사 소용없어 목사님이라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은 다 모시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로.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은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종로 경찰서 수사과장이죠. 신창원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경찰 은퇴를 하고 지금 종로 경찰서 경찰서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통소를 불어. 근데 이제 제가 집회를 갔는데 나는 이분을 몰랐지. 우리 백석 교단이더라고. 이분이 통소를 쫙 부는데 은혜가 되대요. 쫙 완전히 뭐 김삿갑 방랑기야 아주 쫙 부는데 가슴이 저려워. 이게 참 우리나라 악기가 좋아.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냥 자기 동기 목사가 집회한다니까 특송해 주러 온 거예요. 이거 특별 연주해 주러. 그리고 앞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기름부음만 임하면 그 기름부음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가장 앞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자 지금부터 사역하겠습니다. 성령 받을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락 뛰어나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지만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이분이 신청원이 담는 종로경찰서 그 강력계 수사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런 경찰들은요 강력계 수사관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워낙 사악한 흉악범들만 다루기 때문에 그 흉악범들을 그 압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압도하려면 내가 저놈보다 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을 오래 여기 지금 강력계 수사관도 여기 있는데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이세요. 예, 그런데 그 이 팔뚝 이걸 보니까 보통 여자 허리만 굉장해. 예, 한 방에 팍 때리면 그 누구죠? 그 저기 그 영화 배우 중에 팍 때리 마동석. 그 영화 참 재밌지? 한 방에 팍 때리면 팍 하는 거야. 아, 그 참 그 친구는 캐릭터가 대단해. 오, 그 정도로 팔뚝이 대단해. 우리 경찰 우리 시장님. 그런데 이분이 그날 제가 안수를 했는데 바로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난리가 났어.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빛도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나타나 목사님 접니다. 예. 그 이제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드셨지만 한참 후배죠. 제가 목사가 된 지 26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대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끼리는 어느 때 안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약간 이렇게 저 질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하얗다고 어이 박 목사 이랬다는 지식이 맞습니다. 목사 세계가 또 있어요. 또 군기 잡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조금 뭐 목사 안수를 이렇게 이제 받고 한 3, 4년 지나면요 개길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 박 목사 잘 있어서 이름 따라와 내가 쫄뚝 까버립니다. 내가 그런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목사가 있어요. 따라와.
저 어디 그런 게 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이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사역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나한테 꼭 이스라엘 사역을 좀 하자고 전하고 싶었는데 예, 나중에 소문을 듣고 방경민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예, 선교 전략을 편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달려오다가 너무 설레가지고 전철에 이 소파르, 긴 소파르를 올려놓고 안 가지고 내려버린 거예요. 오다 보니까 소파르가 없어. 다시, 근데 이 경찰이요. 강력계 경찰은 뭐가 다르더라고. 자기가 전철을 타면 메토, 메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한답니다. 습관이래요.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내가 메차선 메도 메칸을 탔는데 거기 몇 번 그 792에 선반에 소파르가 그 양 뿔로 된 나팔이 있는데 그거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 나 그 얘기도 깜짝 놀랐네. 집이들은 어떻게 전철 타면 그거 애워 안 애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오늘부터는 네 얘기를 딱 기억하고 언제든 기억을 해. 딱 여기 몇 번인가. 다 강력계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랬나 봐. 깜짝 놀랐어.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철 타고 들어가서 빈자리 있는가 봐. 아, 그거나 막 찾고 막 그리고 할아버지가 올까 봐 눈 딱 감아버리잖아. 그러니 그 칸을 확인할 시간이 어딨냐고. 우리는 빈자리 뺏길 생각이 안 나는데 이야, 이 숫자가는 다르더라고. 어? 아, 역시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와가지고 이 소파르로 그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을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올라오라 라는 그 나팔, 예? 그 나팔, 그게 35초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그 마지막 나팔. 그냥 마지막 날을 부른 게 아니라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을 부르는데, 예? 예. 하가돌라라는, 예? 하가돌라라는 그 올라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선포되고 나팔이 35초 동안 뚝 계속 부르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출현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를 범하게 해서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7000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죠.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가을절기입니다. 이 일곱 절기 안에 7000년의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고 예수님이 그날 그대로 오순절까지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여름절기 4개월은 오순절 지나고 나팔절이기까지 4개월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시간이야. 이방인의 때가 차면 나팔절이 불러 들어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들어올리고 그때부터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었으나 그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팔절에 이방교회가 들림받고 그리고 나팔절 이후 대속죄일 10일 동안 바로 그 대속죄일 기간이 바로 환란의 때죠. 그걸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온 민족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족인과 14만 4천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3년 반이 지나면 무적행에서 두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나서 그 두 족인과 14만 4천이 부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는 모습이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스마트폰 다 되니까 다 중계가 되겠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남겨진 자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고개 돌리면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팔절 그 나팔이 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제가 깊은 기도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돌파하자. 이제 저희가 2020년에 저의 목회적 사명은 여러분들을 깊은 기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 저의 목회적 사명입니다. 어떻게든 뺀질거리는 분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손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할 때 잘 들으면 주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러분 인도할 것 같지만 제 얘기를 불순종하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는 협박이 아닙니다. 아하,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구나. 말씀한 대로 그때 말씀을 들을 예,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기왕이면 예? 예, 교회 예배당에 와 이 24시간 기도센터에 와서 깊은 기도를 30분, 40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드리고 셀별로 스케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셀은 셀장은 새로운들, 새로운들만 데리고 안 돼. 새로운의 남편이나 아내까지 다 데리고 와야 돼. 애들까지 데리고 와야 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야 돼. 그러고 나면 애들이 그럽니다. 엄마, 너무 좋아. 왜 그래? 환상을 봤어.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어. 그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떻게 너는 만져주고 난 안 만져도 하냐? 내일 다시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옆에 내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혼자 나오겠습니까? 자기 친척, 저 강주에 있는 친척 전화해가지고 오메 좋단께 빨리 아보란께 이래갖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기도실은 24시간 기도의 향이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이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SNS 오늘 제가 이 기도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포에 누구든지 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오시오. 360월 24시간 열려있는 기도실이 있어. 어디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김영애 성도님이 아까 술을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술 주량을 자기 얼마나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이 주량 가진 여인이 저기서 저 기도실에서 지금 오픈도 안 일주일 전에 오픈도 안 했는데 예, 우리가 금요철에 녹음했던 이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냥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야말로 소킹 프레어가 나타나는 거야. 박수로 영광 그럴그래 할렐루야. 그냥 거기 들어가면 라마나요스의 현장이 되는 거야. 다시 라마나요스의 현장. 이 라마나요스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에 보냈다. 라마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 나요스는 선지 학교예요. 선지자들이 공부하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나요. 그래서 라마나요스라고 그래요. 다윗이 거기에 있는 걸 알고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기관을 통해 정보를 듣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해라. 그래서 자객들이 칼을 가지고 날아갔는데, 말 타고 날아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의 자객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막 에? 그런 성령의 어떤 그 깊은 은혜에 잠겨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뭐 어떻게 막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는 거는커녕 다윗과 함께 기도하던데요. 또 자격을 보낸 거예요. 또 다른 팀이 가도 또 여전히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내가 가겠다. 이게 사울이 직접 군사를 몰고 가면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이 다윗을 죽였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칼을 갈고 간
이 사울이 갑자기 호련이 성령이 그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옷을 벗은 채로 환상을 보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에 잡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만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영광교회 임마누엘 교육관 그리고 여기 기평광교회 우리 4층 오름센터 이 두 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기포에서는 일이 오는 거예요. 두 개가 가동 정식으로 24시간 기도센터를 오픈하는 겁니다. 기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있는 겁니다. 서간나 권사님 그 집에서 자빠로 주무셔서 기도실에서 기도해가서 네, 서간나 권사님 일어봐봐. 일어나봐. 예, 우리 교회 1호 권사, 1호 집사, 1호, 1호 성도. 박수 한번 쳐드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집사 하나가 이제, 저분이 우리 교회 재정, 1호 재정부장이요. 교인은 3명 밖에 없는데 재정부장했어. 예. 저분이 항상 걱정을 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부탁을 했어. 집사님, 사람들이 재정이 어떠냐고 물어볼 겁니다. 재정 집사니까 무조건 재정이 넉넉하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분은 순종을 잘해. 그럼 누가 뭐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넘칩니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신월동에 재벌집 아들이 사명받고 교회 개척해서 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생긴 게 재벌집 아들 생겼잖아 지금.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나한테 목사님 차를 한 대 사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어디서 그걸 주워왔는지 차가 승용차인데 나 그렇게 낡은 차를 본 적이 없어. 승용차를 그리고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승합차인데 내가 내 생에 지금까지 그렇게 낡은 차를 본 적이 없어. 나는 그 차를 끌고 다니고 저분은 승용차인데 세상에 오래 그렇게 고모타 차를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 누가 줬대. 그래서 우리 둘이 가다가 만나면 집사님, 목사님, 아이고 반갑네. 그래가 소리가 전화하고 흔들어 이렇게. 예,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볼 때 꼴이에요 진짜. 세계 최고의 승합, 세계 최고의 낡은 승합차와 세계 최고의 낡은 승합차가 만나가 승용차가 만나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해. 근데 이걸 흔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멀쩡한 것 같아. 예,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 어느 날 제가 이스타나를 새 걸 빼고 저분도 또 뭐 엑셀인가 하나 새 걸 빼가지고 와서 또 우리를 만나서 흔들었지. 감사합니다. 네. 26년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럼 그럼. 여러분 제가 4차 혁명 시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은혜가 대다가 안 돼버리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말게.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는 12시까지 해야 돼, 오늘은. 괜찮죠? 식사는 하고 오셨죠? 안 했으면 금식하고. 예, 기왕에 기도 오름 센터를 오픈하는 날이니까 너무 오래 놔두고 2시간만 할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예?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기름부음이 임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AI는 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 바리스타도 로봇가 예, 그냥 고객이 오자마자 고객의 주문 받아서 바로바로 해서 다 그거를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기계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전부 다 뺏어가요. 여러분 그 아마존에 300만 건의 그 택배 물건을 1,000개의 로봇과 그 로봇을 감당하는 1,000명의 직원이 다 처리한다는 거 아세요? 과거에 그 300만 건의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근데 1,000개의 로봇가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10년, 15년 안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급박하게 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직원들은요 커피타임 해야 돼 가면 그리고 또 밥 먹는다고 또 밥 먹으러 가야 돼. 휴가 간다고 어떻게 뭐 또 시간 뭐 근데 컴퓨터는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안 가요. 그러니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직원이 어디 있겠냐고 사주 입장에서는.
600 명이 할 일을 3시간에 다 해버려 컴퓨터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그럼 목회는 없겠는가? 내가 생각해봤어요. 설교 로봇이 없겠습니까? 설교 로봇은 주석, 예? 여러분 그 우리가 이렇게 뭐 목사들은 다 이렇게 주석 전집 정도는 다 뭐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예? 이렇게 또 서재다 또 꽂아놔야 또 폼이 나니까 또 꽂아놓잖아요. 예? 호크마 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주석 저도 어마어마하게 했다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받아요. 하여 트럭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몇 시간 만에 예? 수만 권을 섭렵해버리고 계속해서 컴퓨터는 다 데이터를 입력해서 하는데 누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컴퓨터가 잘하겠어요? 목사가 잘하겠어요? 당연히 컴퓨터가 잘하지. 그런데 그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는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사를 AI 로봇 목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목사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차라리 컴퓨터 설교를 듣지.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책에 있는 거. 어차피 책에 있는 거. 오늘 기독론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로봇이 기독론에 쫙 오차 없이. 그럼 책에 있는 거 저거 다 읽어주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로봇 설교를 듣지.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요. 장차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저처럼 성령의 기름부음 받는 그런 목사는 책에 있는 걸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성령의 영감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누가 AI의 성경을 듣겠냐 이 말이요. AI, anointed experience.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특별한 AI의 무장한 영감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다. 박수의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저도 그걸 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더 강력한 기름부음으로 무장하자. 로봇 설교가 설교 목사가 등장할 시대가 있을 거고 로봇 교수가 나올 거고 이미 지금 의학 분야에는 로봇 의사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한치 오차없이 수술합니다.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거의 의사가 손 안 할 겁니다. 로봇이 다 수술하게 됩니다. 이것이 AI 시대입니다. AI 혁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들 또 이제는 이제 그 환자 간호나 해야 돼. 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뭐 한 20년 정도 살다 이제 은퇴하실 분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예. 네. 이제는 정비. 내가 우리 강우성 집사님이 대형 버스 블루오션입니다. 이거는 뭐 대형 버스 엔진 기사 이렇게 이걸 고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사람들이 막 버스가 계속 하루 종일 바쁩니다. 예. 근데 이제는 전기 엔진으로 만든 버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쩝니까 그랬더니 괜찮대. 하도 기름을 지금 이 엔진이 나온 게 많아서 한 20년 전까지 한 10년까지는 이상 없대. 그러나서 은퇴버리고 그만이래. 예.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이상이 없어. 워낙 많은 버스가 나왔고 지금 이제 그러나 이제 전기 자동차, 전기로 이렇게 이제 만든 버스들은 엔진이 간단합니다. 뭐 부속도 별로 없고, 그냥 고장나면 통째로 버리고 다 갈아 껴버려요. 마치 배터리 이거 갈아 끼듯이. 예, 보드가 고장나면 보드 갈아 끼듯이. 그냥 그려버려요.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엔진, 이걸 가르친 엔지니어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도 강우선에서 시대를 잘 타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먹고, 이제 안 될쯤 되면 또 은퇴를 해버리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냐고. 예? 강사님은 감사한 건 며칠 만에 할 것 같은데. 아, 정말 감사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진짜 시대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잘 탔는데 우리 현성이나 이분들 보면 내가 오 통제라 참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참 이 친구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구나. 예. 어떻게 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예? 혜택을 받고 산다 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가장이 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 3일 동안에 그거에 대한 기름 부음 받고 합시다. 근데 오늘만 오고 내일은 안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3명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오늘은 내가 첫날이니까 와주자. 안 오면 또 목사님 전화 온다. 네?
그렇지만 내일은 절대로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많이 와야 돼. 예? 물론 직장 가는 것도 알아. 목사님 내신은 아는데 알아. 알아도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3일 동안의 인사이트, 이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맞춤 기름부음을 준다고 그랬죠. 이 시대를 능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능히 이 시대를 정복하고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그 기름부음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나가자. 돌파하며 나가자 이 말이죠.